제가 여기가 뭔가 딱 느낌이 특별하다 느낀 게 일단 상부장이 없다는 거, 네. 상부에서 간접 조명이 흘러나온다는 거, 상부에 선들이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게 전혀 다른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좀 넘어가 볼 건데, 네. 주방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 크게 다섯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주방 네. 파트가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이 벽도 일반적으로 한 벽이 여기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면에서 바라봤을 때 주방이 확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쪽에서 보면 시선 자체가 주방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처음부터 고객님하고 디자인을 잡을 때 의도를 거실 쪽에서 주방이 최대한 잘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별건 아니지만 지금 벽이 아마 한 어느 정도 쳐졌죠, 대략? 이 벽은 이 뒤쪽에 있는 벽부터 끌고 나온 거고요. 저희 냉장고 깊이만큼 또 벽을 하나 끄집어낸 거. 아, 지금 현재 주방의 벽이 이만큼이 늘어났다는 얘기군요. 네네, 맞습니다. 늘어났다는 얘기는 다시 좀 저쪽 가서 보면은 이쪽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만큼 정도가 벽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아, 근데 여기를 이렇게 막 늘린 이유가 있어요? 보통 투베이 구조 주방에서 가장 와이드 길이가 가장 적은 게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 이게 한 2.5m밖에 안 나오잖아요. 2.7m. 아,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집을 좁게 보인다라는 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정리와 같은 맥락인데 눈에 보이지 않게 하면 실제로 공간이 좁아 보이거나 그런 효과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저희가 벽을 매입한 현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 벽을 일단 쳐주면서 이 벽 안쪽으로 살짝 가구들을 다 넣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냉장고, 뭐 냉동고, 뭐 딱 봐도 김치냉장고가 들어간 것 같고 여기 있는 구성이 어떻게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 오븐을 배치해 놓은 거고요. 오븐이 이제 보통 빌트인으로 밖으로 뺄 수도 있었을 텐데 네네. 굳이 혹시 도어를 단 이유가 있어요? 오븐을 빌트인으로 설치를 하면 실제로 청소에 대한 용이성이 좀 떨어지고요. 아. 그리고 출력 자체도 빌트인은 발열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출력 자체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성도 좋고 좀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게 하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위로 이제 올리는 형태의 도어를 설치하고 안쪽에다가 설치하면 성능도 좀 좋은 게 들어가고 청소도 용이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아, 밑에도 뭔가 좀 특이한데? 도어입니다. 아, 뭐 보통은 여기 오픈하잖아요. 이거 네네. 밥솥장 아닌가요? 일단 저희도 이제 네. 고객님이랑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네, 고민을 네. 해봤는데 네. 저희가 가장 중요시했던 게 네. 눈에 거슬리는 게 없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문을 설치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전 다 수납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에는 오븐 공간이고 밑에는 밥솥 공간인데 네. 다 도어를 달았다. 네네, 맞습니다. 아, 심지어 마지막에 남은 하부 공간은 또 이렇게 섬세하게 서랍을 넣어주셨네요. 바로 옆으로 좀 이어서 오면은 여기는 이제 인덕션이 들어갈 예정인 것 같고 여기는 보니까 타일 작업이 없이 미드웨이 방식으로 이제 인조들에서 다 그대로 올렸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타일 마감하게 되면 그 매지라는 라인이 생기고 단차이도 때문에. 생기고 선도 그쵸. 막 생기죠, 많이. 네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아, 대형 서랍이 있고 안쪽에 이너 서랍이 있네요. 보통은 네. 네. 이너 서랍 넣고 굉장히 좀 타이트한 서랍 하나 넣는데 여기는 네. 굉장히 넓은 서랍을 넣었어요. 지금 혹시 옆에 있는 거랑 라인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라인을 맞죠? 맞추려는 의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집에 발생한 냄비나 이런 것들을 넣을 공간이 적기 때문에 깊은 서랍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싱크대가 보통 한샘이나 LX나 보통 대기업에서 만드는 건 약간 이제 유닛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바꾸는 게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거든요. 네네. 여기는 보면은 근데 완벽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라인 같은 거 정리도 하고 보여지는 건 좀 가려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이런 데들도 지금 보면은 하부는 널찍한 걸 넣어주고 위에 이너 서랍 넣어주면서 고객이 니즈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은 인테리어 설계하듯이 네네. 설계 한 번 더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반대편도 지금 싱크대 네. 하부장이긴 한데 또 이쪽을 바라볼 때는 느낌이 너무 달라지거든요. 아마 거실 쪽에서 썼던 그런 이제 같은 형태의 오크 나무 형태의 그 펫 소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걸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이 벽면을 보니까 지금 인조대에서 썼는데 그대로 태워 올리고 네. 심지어 위에 타일을 하지 않았어요. 네네.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그렇죠. 실질적으로 물이 네. 튀는 높이나 이런 것들은 높지 않기 때문에 아, 여기 이제 물 쓰는 공간 아니니까 그렇죠. 물 쓰는 것도 이 뒤쪽은 물이 쓰는 공간이고요. 네. 제가 여기가 뭔가 딱 느낌이 특별하다 느낀 게 일단 상부장이 없다는 거 네. 상부에서 간접 조명이 흘러나온다는 거 상부에 선들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타일이 들어가면 선이 있는데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게 전혀 다른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약간 센스 있게 또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미드웨이를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그대로 태워 내려와서 와서 이 느낌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아, 근데 이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분위기 있어요, 이 분위기 자체가.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제 싱크 볼 깜포르테 쓰셨네요, 깜포르테. 네네, 맞습니다. 깜포르테가 혹시 특별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산불때는 특별히 좋은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물이 떨어졌을 때 그 소음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 어떻게 캐요? 네, 이쪽에. 아, 소음이 적나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여기 상가부장에 들어가는 장이 생각보다 좀 작은데 여기 원래 아파트가 이게 좀 이게 넓은 편인가요? 어, 네네, 맞습니다. 아, 근데 심지어 이거 이중창을 안 하시고 시스템 유로창으로 네. 진행하셨군요. 이거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 창을 쓰는 이유는 보통 이중창이 들어가면 프레임이 들어가고 프레임이 들어가잖아요. 실제 유리가 굉장히 작아져요. 근데 여기는 큰 창을 통창으로 딱 넣어버리면서 뷰를 확보하고 그러면서 황풍도 되게끔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통 옆에 이제 식기세척기 지금 들어가 있고 옆에 이제 서랍 구성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아 여기도 지금 엘리카가 들어가 있네요. 보통 이제 후드에서 뭐 안 돼 몇 가지 안 되는 좀 이렇게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는 좀 힘을 쓴 부분이라고 느껴지네요. 이번에 이제 주방 발코니도 조금 재밌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고 네. 들었어요. 뭐 발코니 확장도 한 게 있고 반려묘들이 다닐 수 있는 출입구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내부 수납도 굉장히 잘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건수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단에 보시면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만든 이유는 반려동물이 출입을 하고 나면 배변 활동을 하고 나서 냄새가 나오지 않기 위해 그렇게 따로 별도로 만들어 놓은 문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쪽에 전체적 시스템 전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 전반은 아까 주방 쪽에서 상부장이나 이런 수납 공간이 부족한 공간들을 여기서 다 채워주게 될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하단 공간은 이제 반려동물이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는 패드를 깔게 될 거고요. 좌측에는 저희가 벽을 만들면서 내부로 판해서 선반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반려동물의 꿈조림이라던가 간식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따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30평대 아파트의 좁은 주방을 어떻게 바꿨는지 같이 돌아봤어요. 다음엔 거실 욕실과 안방 욕실을 드래곤볼 퓨전처럼 어떻게 합쳤는지 같이 보러 가요.